안녕하세요. 에텔레 배동차입니다. 오늘은 타란툴라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 이제 사육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나 뭐 타란툴라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뭐 사육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했어요.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초보자들을 위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초보자들한테는 입문용으로 이제 어떠한 종, 그러니까 먹이를 잘 먹고 뭐 잘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드렸는데, 요즘은 조금 바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특히 어린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털을 날리는 종, 안 날리는 종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샵에서 설명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할게요. 어떤 종을 선택해야 되냐? 타란툴라 처음 키우실 때 입문용으로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우선 초보자들이 처음 키우실 때는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이는 거 첫 번째, 잘 보여야 되고, 두 번째, 먹이를 잘 먹어야 돼요. 먹이를 잘 먹고, 왜 먹이를 잘 먹어야지 빨리빨리 성장하고, 성장할 때 탈피를 하는 걸 하는데 이 탈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성장한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시면서 몇 번의 탈피를 하면서 얘가 점점점 커지는 걸 보면 네,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에요. 초보자들이 그런 점에서도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먹이 반응이 좋으면 사냥하는 모습도 신기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처음 어리신 분들은 곤충들을 많이 키우시다가 이쪽 넘어오는데 곤충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수명이 긴 애들은, 장수 정도는 뭐 30년까지도 사는 애도 있어요. 물론 수컷은 뭐 길게 살아봤자 3년에서 4년, 유체 때부터 3년에서 4년 뭐 그 이상 살 수도 있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3, 4년 살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암컷을 만약에 키우게 된다 그러면 좀 수명이 오랫동안 길기 때문에, 지금 저희 매장에도 10년 이상 된 것들, 15년 이상 된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서 그 반려 애완동물로 예, 사육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할게요. 초보자들이 이제 사나운 종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른 종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체 때 조금 빠른 종들이 있고 느린 종들이 있어요. 보통 나무위성들이 조금 빠르고요. 이제 배위성들이 좀 느려요. 버로성도 빨라요. 빠른 애들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거는 이제 유체 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좀 이제 애들이 커지거나 그러면 좀 느려져요. 네, 처음에만 빨라지는 거니까 그 점은 꼭 알아주시고요. 첫 번째, 어떠한 종이 좋냐?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예, 나무위성입니다. 나무위성은 이렇게 위쪽에 많이, 그러니까 구조물을 많이 넣었을 때, 유목이나 아니면 코르크보드나 이런 구조물을 넣었을 때 보이는 위에 있어요. 항상 사육장 위쪽에 어떤 구조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육장 벽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관찰이 편해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키우기 좋아요. 키우기 좋아요. 두 번째, 버로우성. 버로우성은 초보 입문자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굴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굴 입구인데 비춰지나요? 네. 네. 굴 입구를 파서 안으로 숨어들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일부러 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작은 유체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큰 걸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굴을 파서 밑에 이렇게 쭉 굴을 파서 사는데 항상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있어요. 지금 그나마 거미줄을 덜 쳐서 안에가 살짝 비치긴 하는데, 심할 때는 거미줄을 엄청 많이 쳐서 안에 개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추입니다. 버로우성들은 비추예요. 버로우성들은 예, 초보자들이 키우면 재미가 없어요. 우선 뭐가 키우는데 보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조금 키우시다가, 몇 종을 키우시다가 아 코발트 블루나 뭐 이렇게 좀 색깔 이쁜 것들, 그런 것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럴 때 다른 거를 우선 나무위성이나 배위성을 키우시다가 나중에 버로우성을 키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버로우성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버로우를 안 하게 일반적으로 세팅을 해도 막 바닥재를 올려가지고 굴을 만들고 숨어버려요. 숨어서 잘 안 보이니까 네, 버로우성은 초보자가 키우기는 좋지 않습니다. 또 아 이거는, 이것도 나무위성이에요. 나무위성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을 엄청 많이 차요. 쭉 네, 거미줄을 많이 치면서 네, 그 위에 나무 위,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거는 이제 천으로 이제 나무를 위에다 박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공중에 띄어있는 상태인데, 이 구조물이나 지금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같이 자기가 거미줄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에 보여요. 눈에 잘 보이게. 얘는 쉐보론이에요. 쉐보론인데 지금 준성체고 네,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잘 보이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또 이제 배성.
베이성들은 비춰지나요? 네. 네. 베이성들은 이렇게 땅 위, 지면 위에서 생활을 해요. 지면 위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쉽게 관찰이 돼요. 이렇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 베이성도 초보자들이 키우기가 좋은 종이에요. 남의성, 베이성. 초보자들이 키우기 좋은 종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남의성은 독이 좀 센 애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베이성은 털을 날리는 종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털을 날려서 보통 집에 제가 아니면 제가 살아오면서 뭐 알러지가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털 날리는 베이성들은요. 보통 대형종, 중대형종 애들 특히 좀 크게 성장하는 애들은 대부분 애들 털을 날려요. 털을 날려서 네 위험해져요. 막 두드러기 일어나고 별로 알러지가 심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빨갛게 일어나고 간지럽다가 간지러우면 물 한번 헹구시면 되는데 물로 흐르는 물에다가 흐르게 손을 씻어내시고 좀 있으시면 뭐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는데 좀 심하신 분들은 많이 심하게 부어올라요. 이런 분들은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초보자들 어린 친구들이나 뭐 자기가 알러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털 날리는 종은 네, 전문 샵이나 이런 데 물어봐서 좀 피해서 네 분양 받으시면 돼요. 얘도 잘 보이죠? 우선 사육할 때 잘 보이고 네, 목성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을 키우시면 좋아요. 네. 이거는 지금 은신처 천유로 올려놓은 거예요. 은신처 올려놔서 이 안을 숨을 수도 있게 한 건데 나무들을 천유로 올리는 방식은 좀 뭐 미적인 것도 있지만 네 안에 숨을 수 있는 밑에 공간도 있고 위로 올라당길 수 있는 2층 구조로 만들어져서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얘가 은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서 네 1석, 2조, 3조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사라운종 사라운종 어떻게 해요? 사라운종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초보자들이 사라운종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야 될 이유는 왜 피해야 되냐? 자꾸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내가 만지지 않고 내가 얘를 직접적으로 손 위에 올리거나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하시는데 이건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관종? 관종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나쁘게 표현해서 네 관종이에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뽐내기 위한 건데 얘네들은 관산용 애완동물이지 네, 만지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위에 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니면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데 초보자들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저 역시도 네 지금 16년 정도 이 펫샵을 하면서 물린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물린 것도 조금 어이없긴 했는데 작은 이제 오노메탈 유체가 네, 손 위에 올라왔다가 갑자기 이빨을 꽂았어요. 네, 근데 유체라 그런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뭐 알러지도 안 일어났고, 네, 그거 이후로는 뭐 성체들이나 이민한테 물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으로 거의 만지지 않아요. 절대, 어떨 때는 만지는데, 이제, TV 방송 이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좀 소개시켜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찬 식으로 해서 손 위에 올리는 경우 있는데 보통은 절대로 손 위에 올리지도 않고 손으로 잡지도 않아요. 이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는 경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데 그것들은 그분들이 아 내가 물려도 아 상관은 없습니다. 아 물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지는 거지 알러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물리시면 조금 많이 아프고 네 병원도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우선 뭐 대표적으로 성질 부리는 놈들 싸라운 개체들이에요. 보세요. 어셈바라 오렌지바분 제가 초보자들이 쉽게 메이팅도 가능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종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도 초보자들이 키울 수 있는 종이에요. 왜냐 보십시오. 얘가 어느 정도 성질이 있냐면 건드면요 아, 지금 이거 건드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드는 거지 제가 이런 행동 안 보입니다. 원래 타란툴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보이시죠? 계속 성질 부린다고 치는 거 치죠? 얘네들 이렇게 치죠? 네, 이게 싸나운 종이에요. 끝이에요. 얘가 지금 내가 이걸 핀셋을 건드렸다고 핀셋에 올라와서 너 죽었어 그리고 나한테 올라타가지고 나를 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앞발로 치거나 이빨로 물어요. 그냥 핀셋을 구조물을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손으로 건드렸을 때 손을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이용하고 키우신다 그러면 절대 물릴 리가 없어요. 그냥 싸납건 안 싸납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나워도 나를 물거나 하진 않아요. 손으로 잡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초보자도 키우는데 뭐 무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싸나운 종하고 안 싸나운 종 그렇게 구별하시면 안 되고 털 날려서 내가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신경 털 날리는 종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싸나운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은 사람 좀 상관없어요. 네, 손으로 만지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얘는 눈으로 관찰하고 핀셋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옮기거나 네 밥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뭐 절대 물리도 없으니까 싸라온 거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제 코발트 블루. 이 코발트 블루도 이제 싸라온 종 중에 뭐 대표적인 건데 이렇게 할까요? 네.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성깔을 많이 안 부려요. 아까 전에 테스트 좀 해봤는데 성깔을 많이 좀 안 부리고 있어서 성깔 부려봤자 앞다리 들고요. 그리고 앞다리로 낚아채서 물려고 하는 행동. 앞다리 드는 행동. 이게 싸라운 종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 싸라운 종들은 별거 없어요. 지금 이게 싸라운, 이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싸라운 종이에요. 그냥 위협적인 행동? 뭐, 하고 하는 건데, 네, 그냥 위협적인 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지, 싸라웠다고 해서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뭐 공격하거나 물거나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싸라운 종도 초보자들은 키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손으로 만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구조물을 이용할 거니까. 얘는 자기를 보호하자고 다리 들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게 뭐 싸라운 거 초보자들이 키우는 거랑 전혀 상관없겠죠. 네, 건들지 않을 거니까요. 타란툴라는 꼭 알아주세요. 직접적으로 지금처럼 건드는 행동이 되게 나쁜 행동이에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고 밥을 줄 때도 어떤 분들은 먹이를 잡아서 핀셋으로 입에다 이렇게 툭툭툭툭툭 치는데 타란툴라 몸을 건드는 행동은 타란툴라 사육자 옮길 때 그리고 사육자 옮길 때, 그리고, 그죠? 사육자 옮길 때랑 아니면 택배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사육장으로 넣어줄 때, 이때 외에는 타란툴라 직접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뭐 탈피하고 있는 도중에 모르고, 죽었나 해서 건드려서 계속 건들고 엎어버리고 해버리면, 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들지 마시고, 타란툴라 성깔 있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다리 들고 가까이 오지 마 이런 행동인 거지 얘가 너 죽었어 하고 나한테 달려들지 않아요. 그건 영화에서나 이 무서운 타란툴라가 담배 들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그건 영화입니다. 픽션이에요. 얘네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나 건들지 마 하고 다리 드는 것 뿐이에요. 툭툭 치거나 네 그러니까 싸나운 종하고 초보자들이 싸나운 종이 네 키우기 어렵다 네 이거는 네 옛날 말이에요. 요새는 싸라운 종이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키우고 싶은 색깔이고 키우고 싶은 종이라 그러면 네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란툴라 입문용으로 이제 버러우성, 배성, 버러우성 그리고 거미줄 많이 치는 종, 네 싸라운 종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은 직접 보시면 사람마다 좀씩 달라서 나는 이 블루 계열이 이쁘다, 난 블랙 계열이 이쁘다, 나는 나무 있어 거미줄 많이 치는 종이 이쁘다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단지 내가 털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알러지 있는 그러니까 털을 날리는 종 이것들이 무언지 잘 모르실 경우는 샵에다 연락을 해서 네 그걸 피하고 네, 사육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걸 키우는 게 좋겠냐? 저희가 추천드린 거는 그린볼. 그린볼도 괜찮고요. 그린볼은 털 날리긴 하는데 거의 안 날리고 유치 때는 털을 날려봤자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배성도 좀 무난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털을 막 심하게 날려도 어차피 작은 개체에서 나는 털들이 거의 영향을 안 끼쳐서 좀 커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치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뭐 배성, 나무위성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빠른 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네 챕터 2에서 네, 두 번째 설명해서 이제 아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설명에서 이제 택배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타란툴라 입문용으로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해 주시겠어요? 사육장 크기랑 세팅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처음 키우실 때 이제 유체들 사이즈가 저희 사이트에는 옵션으로 다 표기가 돼 있어요. 1cm급, 2cm급, 뭐 1.5cm, 1.2에서 1.5cm, 3cm, 4cm 보통 이제 아성체가 되기 전 사이즈를 유체라고 하는데 이제 작은 사이즈 처음 키우실 때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유체를 많이 키워요.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켰던 화이트니 같은 애들도 키우고 1cm 미만, 0.5에서 0.8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개체일 경우 웬만해서 피하라고 하셨죠? 처음 키우실 때는 그런 개체는 좀 저렴하다고 계속 그런 걸 분양받지 마시고요. 좀 1cm 이상 되는 것들을 키우셔야지 초보자 때는 네 찾느니라고 네 시간 보내고 또 찾다가 죽이시고 잃어버리시고 막 하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어서 네 초보자들은 무조건 1cm 이상 뭐 1.5cm나 2cm 좀 더 3cm 4cm 가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일부 지금 꺼내놨는데 다 유채통이에요. 뭐 사이즈가 작은 애들 뭐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 유채통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큰 것도 유채통이에요. 예, 유채통이고 예, 예 잠시만요. 누가 왔네요. 잠시만요. 반가운 네 우리 멍이멍이님이 잠깐 왔다 가셔가지고 네 잠깐 얘기하고 예 사람 추가 좀 받고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중대형종 유체들 좀 작은 애들 아주 작은 1cm 미만 애들은 조금 이렇게 작은 데에 키울 수는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건데 이거 알약통이에요. 알약통인데 여기서도 사육이 가능하긴 해요. 그건 이제 중대형종 유체들 스파에서 막 탈피하면 코딱지만한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코딱지만하기 때문에 그 작은 개체들을 만약에 사육한다 그러면 이 정도 애도 사육은 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리머니 들어가 있네요. 얘는 한 두 번, 세 번 탈피했는데, 지금 스펀지, 뉴 스펀지, 거기에 질석 조금 넣어서, 네, 지금 아예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네. 네, 거기에 지금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 제가 옮겨주긴 하는데, 배회성만 가능해요. 이런 작은 알약통이나 이런 것들은 배회성만 가능하고, 아주 작은 애들만 가능해요. 좀, 나비성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곰팡이균 감염될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곰팡이균에 약한 개체는 네 나무성이 가장 약하고 그다음 배성, 버러우성, 버러우성이 곰팡이균에 강해요. 잘 안 죽어요. 웬만해서 진짜로 웬만해서 안 죽어요 곰팡이균에. 근데 나무성들은 잘 죽어요. 특히 핑크톤은 초보자들이 좀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죽어요 무조건. 좋은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샵에서 사셔도. 집에서 관리하시다가 죽이시고 제대로 관리 안 된 곳에서 사갖고 오셔서 내가 아무리 잘했는데도 죽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시기가 딱 바로 죽어버리면 알 수 있는데 뭐 몇 개월 살다가 죽기도 하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그렇게 안 좋아요 곰팡이균이라는 게. 그래서 좀 작은 통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나무성들은 조금 작은 통에다 키우시지 말고 작은 배회성 유체들 1cm 미만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작은 통들 뭐 피클통이나 뭐 이런 거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판매하는 것도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리는 네, 좀 유체용으로 준비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손이 좀 많이 가요. 여기 구멍 타공하고 이거 철망 만들고 붙이는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 초심플 세트에 그죠? 초심플 세트 이런 것도 유체통 이거는 저번에 네, 나무성 네, 세트로 나와있던 구티 지금 적응 잘해서 지금 거미줄이 많이 쳤네요. 많이 치고 지금 여기서 한번 탈피하고 먹이 물고 있네요. 어저께 먹이 줬더니 네, 오늘 먹고 있네요. 오너메틀이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사냥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다음날 네, 사냥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너메탈들은 좀 좋은 게 먹이한테 잡아먹히는 확률이 엄청 낮아요. 다른 종에 비해서 잘 먹이를 많이 넣어놔도 네, 잘 먹이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죽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탈피 기간에도 잘 어떻게 피해요. 네, 그래서 오너메탈들은 조금 관리하기 편해서 좋아요. 근데 독은 세요.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손 위에 올려도 안 되고, 네, 얘네들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런 뉴사 와이드. 이런 것도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정갈이 들어가 있네요. 네, 정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네, 정갈. 이것도 유채통이고, 네, 다 유채통이에요. 지금 원형통, 뭐, 네, 타란툴라 모양으로, 예, 덮개가 만들어져 있는 유채통.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많이 크죠? 유치 때부터 여기서 키운 거예요. 키워서 이만큼 커졌는데 이제쯤 되면 이제 아성체중으로 됐다 싶으면 이제 옮겨주는 거야. 사육장을 내가 봤을 때 타란툴라가 좁아 보인다. 이때가 옮겨주는 시기예요. 뭐 통 사이즈 선택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가 여기서 키우는데 아 좀 애가 좀 사육장이 작아 보이는데 이때 옮겨주시면 돼요. 뭐 몇 센치 때 아성체 때 준성체 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본인이 느끼시고요. 본인이 느꼈을 때 좁다 할 때 옮겨주시면 돼요.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좀 사이즈가 좀 있는 통들은 아성체까지 키워요. 보통 아성체까지 키우고 그냥 바로 성체가 키울 수 있는 통까지 옮겨버려요. 바로 한 번에 중간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게 조금 고객님들한테 좋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도 어저께 오신 분 손님 중은 사이즈별로 맞추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네, 사이즈별로 작은 거 사시고 또 그 다음 게 사시고 그 다음 거 또 사시고 네, 준성체 거 사시고 대형 성체 거 사시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너무 좋은 손님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좀 양심을 못 팔아요. 양심을 못 팔다 보니까 네, 그냥 계속 설명드릴 때 네, 유치 때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우다가 성체로 바로 넘어가세요 라고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말 안 들으신 네, 회원님들이 계세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거 높은 거 높은 형태가 이런 것들은 나무성들을 위한 거예요. 나무성이나 버러우성들을 위한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낮은 것들 낮은 사육장들은 다 배해성들을 위한 거예요.
여기다 나무일성 버럭성도 키워도 되는데 버럭성 키우려 그러면 은신처럼 꼭 해주셔야 되고 나무일성은 맞지 않아요. 네? 크기에 비해 나무일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네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배일성, 그건 나무일성 유체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사육장 세팅이었죠? 사육장 세팅은 간단해요. 처음 키우셔서 내가 아 나 진짜 돈이 없어서 나 화이트닝 유체밖에 못 사요. 분양 못 받았어요. 나는 그거밖에 못 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보통 이런 통에다가 아까도 이런 통이요 스펀지, 뉴 스펀지 하나 깔아주시고 네, 뉴 스펀지 하나 깔아주시고 질석 살짝 물 삐져나오는 거 막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숯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보여요. 아무리 작은 개체라지만 여기 옆쪽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초점 잡히시나요? 네. 네, 이렇게 보여요. 이게 보이게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초보자들은 무조건 보이게 하는 게 세팅이 중요하고 보통 또 다른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에코워스를 많이 써요. 저번에도 영상에서 설명 계속 드리는데 화훼단지에서 쓰는 거 쓰지 마세요. 거기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타란툴라 약 종들 중에 뭐 죽는 애도 있어요. 잘 죽는 애도 있어요. 잘 안 죽는 애도 있는데 잘 죽는 애도 있어서 저희는 오면 다 싹 에코워스로 갈거나 아니면 피아제로 갈거나 다른 기능성 에코로 달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에코워스 활용법 해가지고 영상을 또 찍어 올릴게요. 그래, 지금 보시면 여기 네 움직이죠? 네 이렇게 놔두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좋냐? 지금 이 해면 스펀지가 이제 건조 지역이고요. 에코스가 예 습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건조하다 싶을 때는 에코스 쪽으로 갈 거고요. 아 너무 습해 나는 건조한 데 있고 싶어 하면 여기로 가게요. 타란툴라나 다른 생물들은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들은 다 똑같아요. 사육장 내 타란툴라가 스스로가 움직여서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셔야지 아 얘는 습계니까 이렇게 건계니까 이렇게 아 얘는 건계인데요 습계인데요 절대 하지 마세요. 모든 타란툴라들은요 유치할 때 습계입니다. 건계 습계 안 나눠요. 건계 습계 나눌 때가 언제냐 아성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 발색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성격 있는 애들은 성과를 부릴 때 네 아성체 때 그때 모든 게 발현되긴 하는데 발색 성격 그리고 자기 습성이 발현돼요. 이때 이게 수정이라는 거는 먼저 습계면 습한 걸 좋아하고요. 건계는 건계를 좋아해요. 그래도 사육장 내에 습한 곳과 건조한 곳을 같이 세팅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유치할 때 처음 키우신 분은 다 유치니까 습하게 사육하세요. 건계 습계 무시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 전문가들은 상관없어요. 이 상황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건계라고 해서 완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다가 탈피 부절 제 레탈리에서는 탈피 부절이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고 방법이 있는데 초보자들이 건계라고 해서 유치 때 건계처럼 사육하시면 네, 100% 탈피부절이 나고요. 특히 뭐 잘 죽는 골리앗 핑크토 아니 골리앗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은 100% 죽을 거예요. 비싼 종인데 죽여먹을 거예요. 절대 네, 골리앗은 완전히 습하게 해주셔야 되고 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대부분 다 습하게 키우시면 탈피부절이 일어나지 않고 네, 잘 탈피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세팅은 보통 에코스 썼을 때는 이렇게 뭐 해면 스펀지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저희가 판매하는 아크릴 유목 예 이거 아크릴 유목이에요. 이렇게 바닥지에 적셔 놓으시고 건조 지역을 이걸로 이런 걸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네 이런 걸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뭐 다른 거 뭐 유목이나 뭐 코르크보드나 이런 걸로 놔두셔도 돼요. 그런 거 놔두셔서 네 건조 지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네, 무리 없이 될 거예요. 바닥재는 보통 지금 보시면 이게 저번에 설명 영상에서 찍은 건데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피클통인데 이렇게 구멍 직접 만드셔서 피클통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구멍 지금 몇 개밖에 안 뚫어놨어요. 그리고 따뜻한 데 놔뒀더니 이렇게 습기가 확 맺혔어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일 때는 잘 안 죽는데 이렇게 습기가 많이 맺혔을 때 언제 죽냐? 탈피할 때 몸에 습기가 맺혀서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물기가 맺혀서 네 문제가 터져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환기는 피클통을 쓰신다 그러면 핀이나 아니면 바늘 이런 걸로 구멍을 진짜 쉬지 않고 뚫어주세요. 그게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 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많죠? 제 레탈리아가 많이 만들어진 제품이 많은데 이런 거 쓰세요. 돈 아끼겠다고 생물 키우다가 네 생물 죽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번 설명드리지만 전문가들 브리더들 네 공간 협소해서 내가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통을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저번에도 설명드린 네, 성장 속도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성장 속도는 조금 높을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초보자들이 잘못하면 죽입니다. 네. 곰팡이 균 감염돼서 도망갈 곳도 없고 완전히 바닥에 젖어가지고 탈피하다가 젖어 죽는 경우도 있고 환기 제대로 안 풀어놔가지고 곰팡이 피고 또 습기 탈피하다가 몸에 젖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막 너무 많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환기가 잘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이요. 전문가들은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거고 네, 초보자들은 절대로 피클 통해서 쓰지 마세요. 네, 어차피 키우다가 죽는 경우 많으니까 네, 피해 주시면 돼요. 이 세팅은 보통 기본적인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저희가 따로 영상에 올리는 세트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바닥재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영상으로 소개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예,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고 유치해. 작은 애들 나무시청이나 보러송은 예, 얘는 지금 단종돼서 더 이상 못 팔고 뭐 작은 게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이 정도 사이즈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지문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애초에 유체 때부터 성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에다 키워도 되는지. 예전에 그게 저희 초창기 때도 그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매장에 있을 때는 그런 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30 큐브에다가 유체 2cm만한 것들을 나무시청 같은 거 넣어놓고 네 키웠어요. 버러송도 막 60, 20에 뭐 10 해가지고 아주 깊은 킹바군 같은 거 그런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키운 적도 있고요. 유치애들은 주의해야 될 거는 큰 통에 키워도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배성은 조금 추천은 안 드려요. 배성은 좀 사이즈가 1cm 정도 된다, 2cm 정도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아까 0.8mm, 0.5mm 이런 애들은 큰 통에 키우시면 어딘지 찬이라고 하루 한 세월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키우실 때는 큰 통보다는 좀 작은 통에서 눈에 보이기 찾기 편한 데 놔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전문가다, 야,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많이 키워봐서 이제 노하우를 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나무시성들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보통 이런 체인통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 집에 있는 통 가지고 이용하려고 이 통을 이용해서 유체토를 집어넣어서 키우시는 분 계세요. 이건 체인통 특대인데 체인통 소 같은 거, 이게 조그만 통 같은 거에서 키우시는데 여기는 환기구멍 입자가 커요. 커서 많은 분들이 타란툴라가 못 나오겠지 생각해서 2cm짜리나 뭐 1.5cm 이런 거 못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100% 나옵니다. 걔네들은 몸을 되게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쪼그릴 수도 있고 막 이래요. 타란툴라들은. 그래서 이 틈틈 사이로 다 삐져나와요. 그래서 언젠간 탈출하고 있습니다. 첫날, 이튿날은 괜찮았는데 3일째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큰 통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인지 몰라서. 근데 이 정도 통은 괜찮아요. 우선 망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못 나오는 사이즈고요. 유체들이 못 나오고. 그리고 나무시성들은 지금처럼 거미줄을 많이 쳐요. 그래서 보통 먹이 주실 때 거미줄에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적응할 때 시간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주시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요. 그 기간을 주시고 나서 먹여주신다 그러면 네 어차피 타란툴라가 있는 게 어디 있을 거고 거미줄 때문에 어디 있는지 확실히 빨리 찾을 수 있고 주시면 되고 얘가 나와있네. 네 타이제브 라인데 얘 같은 경우는 버러성들은 구멍을 파놔요. 구멍을 적응하면 이렇게 구멁 입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 입구가 보여요. 입구가 보여가지고 아 얘가 어디에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성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면 눈에 쉽게 띄는 정도의 사이즈라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이 지금 큰 통에다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큰 통에 예, 입자 그 환기 구멍이 좀 크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어서 이 정도는 못 나오긴 하는데 이거보단 작으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아크릴 체육통 철망으로 되어 있는 거 쓰신다 그러면 네 전혀 상관없이 큰 통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2cm, 3cm 정도, 이게 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도 큰 통에 키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건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없으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